다 아시죠? 왜 오셨나? 오늘 수은의 반찬 김장 특집입니다. 아. 구급차 불을 준비해 놓을게요. 구급차 불을 준비해 놓을게요. 정말이에요? 네, 네, 와 있더라고요. 불. 네, 와 있죠? 어, 그래? 네. 나는 타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 최세포 작년에 김장할 때 도망갔잖아. 작년 김장이 없었잖아. 작년. 작년에. 그래서 당신 데려오려고 이 날짜를 맞춘 거야. 아~ 오늘 쇠빠지게 해보세요. 쇠빠지게. 오늘 제일 일 많이 시킬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뭐 셰프님들도 다 오고 그랬는데 미카엘은 어떻게 도망갔나? 미카엘은 미국 갔어요. 아 미국 갔어요? 네. 아 미국 갔어요. 잠깐 와가지고 김장 하고 가야지 다시. 그러게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비행기 타면 되잖아. 그러게요. 그래서 셰프님 도와주셔 오셔서 네. 감사해요. 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기 또 우리 조남을 또 말씀하셔야지. 아 저는 예전에 한번 출연했던 송훈 셰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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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르신들은 김장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못했죠. 못했죠. 먹기만 했죠, 정말. 그럼.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김수민 네. 선생님이 당당히 1위를 했어요. 뭐냐면 김장 담그고 싶은 연예인 1위. 아, 나도 봤어. 어, 정말? 2위가 박보검. 2위가 박보검? 박보검. 그럼 선생님이 박보검을 이기신 거네요. 왜 내가 올해는 평창에서 하냐면 네. 왜요? 이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아. 내년 여름까지도 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더라고요. 근데 평창이 원래 배추가 유명해요? 예, 유명해요. 고랭지 배추.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매년 또 김치 축제도 하고 그래서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그게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가 김장 축제했던 데라 따뜻해요. 아니야, 그리고 오늘 들어가 볼까요? 좋은, 날씨 좋으네. 날씨 좋다. 네, 네. 그래요, 날씨 좋죠. 자, 갑시다. 이제 김장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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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가 보다. 자, 여기 반찬 김장 축제. 네. 와, 축제. 와. 자, 동민아. 네. 자, 문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열려라. 짜잔! 셋, 열려라. 짜잔! 우와, 우와. 오, 대박이다. 대박.